네, 먼저 유쾌한 내 남자, 이 뽕빨 브라더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도현, 김씨, 강산에, 노홍철 씨가 함께하는 이름마저 재밌는 뽕빨 브라더스가 이번에는 놀이동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자선 이벤트를 통해서 이웃을 돕는 좋은 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쾌하고 마음도 따뜻한 내 남자의 신나는 공연, 천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후 놀이공원. 이곳에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뽕빨 브라더스. 이곳은 뽕빨 브라더스의 작은 쇼케이스이자 데뷔 무대.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덕분에 저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잘 있습니다. 사실 이 네 명의 남자는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스타일부터 말투까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남자들. 각자의 무대를 보면 이들이 과연 같은 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남자, 심지어 콘서트 연습도 각자 한다고 합니다. 다들 워낙 그 바쁘신 분들이라서 일단은 개인 연습, 파트별 개인 연습을 집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짬, 그 틈 나는 대로, 모여본 게 두 번 모여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집에서, 야, 안 듣냐? 아니요, 듣고 있네. 집에서 이렇게 각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딱 모인 순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맞춰보고, 그러면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성도 각각, 연습도 각각이지만 만나기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신이 나는 이들, 뽕빨 브라더스. 설사 노래 가사를 틀리더라도 할 말은 많습니다. 아, 이 가사라는 건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예술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한 장르잖아요. 그 느낌대로 가야지. 공연장에 오는 손님들이 항상 다른데, 관객들이 항상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가사를 승부할 수 있겠어요? 일부러 외우지 않았어요. 예. 당당해. 정말, 정말, 정말. 그 관객들의 호응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분들 다 그냥 가둬 다 지금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더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라도 그런 관객들 앞에서 하면 정말 완전히 어우, 전 정신을 잃었어요. 정말 아울러 이 오늘의 취지가 또 그냥 저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박항수도 못 가시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 있잖아요. 그분들도 도움 드리는 굉장히 좋은 취지여서 그 어떤 그냥 쇼케이스가 아니어서 의미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노홍철의 말처럼 오늘의 무대는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닙니다. 뽕빨 브라더스는 여름 휴가철을 소외계층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전국 투어 공연장마다 순회 장터를 열어 그 수익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고
같이 놀자 친구야 라는 이벤트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공연에 초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캠페인을 알리는 자리. 애장품을 좀 준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전에는 사실 옷을 제 옷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옷을 가져 나올 때 잘 안 입는 옷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옷이 없었습니다 별로.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비싸게 팔려야 그분들한테 그만큼 전달이 되니까 좀 이렇게 옷도 메이커 있는 거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해서 털어서 탁탁. 예, 그래서 전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안녕? 형이 열심히 뛰고 있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신나고 화끈하고 시원하게 한번 놀아보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알았지? 예. 같이 놀자. 묘한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내 남자의 콘서트, 내 남자와 떠나는 뽕빨라는 바캉스는 오는 30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셔서 마음껏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이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좋아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제가 좋아, 여러분이 가는 거가 한 번만 할게요. 아세이 좋아, 유세이 가는 거야. 좋아.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